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56편으로 으름 덩쿨턴을 보내드립니다. 으름 덩쿨, 분류, 속치식물, 쌍덩립식물강, 미나리 아제비목, 으름 덩쿨과 으름 덩쿨 속, 원산지 아시아, 서식지 산들, 크기 약 5m, 혼말 새능. 요약. 으름 덩굴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 식물, 아시아가 원산으로 산과 들에 분포한다. 다른 나무를 감싸며 자라 군락을 형성하고 갈색의 덩굴 줄기는 길이가 5m까지 뻗으며 자란다. 같은 나무에서 앙꽃과 숫꽃이 따로 핀다. 열매는 10월에 바나나처럼 구부러져 있고 하얀 과육은 단맛을 낸다. 봄에 돋아나는 어린 순을 나물로 식용하고 초봄에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은 골다공증, 당뇨, 위장병, 심장병 치료에 쓰인다. 형태, 잎은 잔잎 5장이 둥글게 모여 어긋나거나 오연하는데 잔잎은 긴 타원형이고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4월에서 5월경 잎 겨드랑이에서 총상 꽃차례를 이루며 안꽃과 숫꽃이 따로따로 한 그루에 핀다. 수가 많은 숫꽃은 작고 수가 적은 안꽃은 크며 안꽃과 숫꽃 모두 꽃잎은 없고 보라색의 꽃밭이 밑만 3장 있다. 자갈색의 열매는 장과일로 길이가 6에서 10cm이며 10월 무렵 약간 구부러져 익는다. 열매가 익으면 가운데가 터져 흰색의 단맛을 지니는 젤리처럼 생긴 과육이 드러난다. 생태와 활용. 양지 바른 곳이면 어떠한 토양에도 잘 자라며 내한성도 있어 정원이나 공원에 심기에 적당하다. 여러 나무를 모아 심거나 반 그늘에 심는 것이 열매가 잘 맺힌다. 과육은 날것으로 먹고 어린 잎은 말려서 차 대신 마시거나 나물로 먹으며 씨에서 기름을 뽑아 사용하기도 한다. 봄과 가을에 뿌리와 줄기의 껍질을 벗긴 뒤 햇볕에 말린 목통은 한 방에서 치열제, 이뇨제, 진통제로 쓴다. 줄기로는 바구니를 짜기도 한다. 관상용 덩굴 식물로도 훌륭하고 줄기는 꽃꽂이 소재로 널리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백과사전을 참고하세요. 야생화의 신비 57편을 기대하세요.